교제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또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높이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예배와 또 마음을 보시고 하늘의 영적인 복을 여시사 우리 마음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또 복됨과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주일을 오늘 이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역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필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또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역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또 여기 계신 분들,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또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란 건전한, 정확히 얘기해서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이제 거기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에서의 성공의 기준은 수적으로 커지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 원리에 따른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인가. 물론 두 개가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가지고 살필 내용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원리에 입각한 영적인 성장이다.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계, 역사적인 통계에 의하면 막 몇백 명에서 막 몇천 명, 몇만 명 하는 교회는 드물었다. 그렇죠? 예, 평균 조사에 의하면 이제 통계 조사를 한 거에 근거한 겁니다. 그 과거에는 통계 조사가 없으니까 뭐 모르겠죠. 그러나 통계 조사를 한 결과에 근거해서 봤었을 때 50명에서 150명 규모의 교회가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50에서 150명.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큰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으면 보통은 이 정도 규모와의 수준의 이제 교회들을 다니셨을 텐데.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결국 이게 50명에서 150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왜 하나님은 50에서 150명 규모의 교회만 주로 많이 허락하시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큰 교회부터 살피고 있죠. 성경의 빅 3 처치, 예, 그러니까 메가 처치 세 개가 나옵니다. 분명히 어느 교회요? 예루살렘. 그 다음이 뭐, 그러니까 숫자가 누가 얼만큼이다라는 건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쭉 놓고 조사를 했었을 때 규모면에서 세 개입니다. 누가 더 큰지는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그럼 이 세 교회가 보통 50에서 150명과 다르게 큰 이유가 있겠죠. 예, 그걸 좀 살피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요, 첫 번째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당시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경건한 유대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세푸스나 이런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상주 인구가 대략 5만 5천 명, 평균 그 정도 됐는데요. 이 명절 기간에는 거의 두 배 이상 돼서 12만 5천 명. 그러니까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6, 7만 명이 뭐 그 정도가 온 거예요. 어디서요? 지중해 세계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교포들이죠. 예, 우리 한국 교포들이 추석이나 아니면은 그 구정 때, 추석이나 구정 때 전 세계에서 온 겁니다. 그것도 비행기 타고 배 타고가 아니라 뭐요? 오직 육상으로. 예, 뭐 많이 타야 말이나 낙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두 다리를 이용해서 그 먼 거리에서부터 몇 달, 뭐 거의 왕복을 한 몇 달 되겠죠. 그 거리를 온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명한 세 가지 명절,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멀리서부터 준비해서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교포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신앙심이 좋고 굉장히 헌신됐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걸 보면은 우리 서울에 차로 한 시간 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멀리 흩어져 사시는 성도분이 많아서 오시기가 쉽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과거 유대인들 생각하면 예, 우리가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방팔방에서 예, 거기 이제 사도행전 2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각 민족에서 나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했다. 그러면 뭐 한 달 이상 걸려서 왔으니 와서 며칠 있다 가고 그러진 않았겠죠. 예, 와서 친척들 친지도 만나고 또 온 김에 비즈니스도 하고 예, 주로 이제 유대인들은 비즈니스를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런저런 목적으로 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오랫동안 꽤 체류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체류하는 기간에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와 열두 사도들 중심으로 이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자,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 호칭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 첫 번째 누구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건 하나님 아들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해가 안 가도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들 그러면은 무조건 하나님이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걸 외우시면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에 휘말리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뜻하느냐, 아들이 하나님을 뜻하냐라는 것은 제가 요한복음에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그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고 뭐 개는 개를 낳고 이걸로도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들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삼위일체 관계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아들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럼 그 아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영원전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사렛 예수. 자, 근데 이분이 사람이 되셔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활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쭉 살피시고 나중에 이제 로마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강조했고 심지어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심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거를 넘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부활의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췄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는 건 다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죽어요. 예, 사람은 다 죽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설령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또 죽어요.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병신에서 현대에서도 잠깐 죽어서 몇 시간 내지는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드물지만. 그렇지만 그분들 또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셨죠. 그게 부활이죠. 유일하게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부활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부활을 보고 완전히 사람이 뒤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그때 지혜를 주셔서 과거의 구약 말씀 플러스 알파로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딱 정리가 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메시아, 구약에 그 예언한 메시아가 맞구나.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은 자.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뜻인데. 예. 그 메시아가 무슨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죠. 예.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이 뜻이죠. 예.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예, 정확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무서울 게 없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보세요. 예수님을 막 추정했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도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 베풀고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 강한 그 무서운 바리새인들도 꼼짝을 못하는 예수님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정치 권력을 가졌던 누구요? 헤롯.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죠. 로마 정부는 크게 관여는 안 했어요. 지켜보기만 했죠. 폭동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로마 정부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로 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속된 말로 하면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한데 잘 나갔던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막 인기 있고 했는데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스스로 그것도 제자들이 봤을 때 체포되셔서 자발적으로 거의 자발적으로 체포되셔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약적 개념에 의하면 구약의 예언들이 있죠. 철권,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력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로마를 내쫓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다 지금 썩어빠진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그 종교 전통에 그 빠져있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다 내쫓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걸 엄청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대했으니까 제자들은 다 집도 졸도 버리고 어떻습니까? 가족까지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낙담을 하고 다 도망쳐버렸죠. 자, 그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시 모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부활을 통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한 사람씩 모으신 거죠. 어떤 사람에겐 직접 도마 같은 사람 직접 나타나시고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겐 직접 나타나시고 어떤 제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다 모으신 거죠. 그래서 모으시고 마지막에 특별 지령을 내리셨죠. 예, 마가 다락 저기 기도하고 있어라. 예, 이제 그 때가 되면 위로부터 권능을 받을 거니까 그때 되면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게 드디어 유월절날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때 엄청난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받았던 예수님에 대해서부터 받았던 훈련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성경의 권능 이게 합쳐지면서 그 당시에 모여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유대인들이 3천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사도들의 본거지죠. 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최초의 교회로 우리가 인식하는데 그래서 뭐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오순절에 생겼다 보는 입장이 있는데 뭐 어떤 입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활동했던 주 교회다. 이건 아무도 부정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본거지로 활동했기 때문에 훈련받은 사도들이 굉장히 사역을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3천 명이 구원받았어도 그 3천 명을 잘 이렇게 교회에서 이끌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여기서 100분이 새로 온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까요? 10분만 와도 쉽지 않은데 100분이 막 새로 오셔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기존 성도보다 더 많은데 야, 그분들을 다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한 분당 그냥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두 분씩 정도 섬겨야 돼요. 그거 쉽지 않죠. 예, 각 구원받았고 막 그러면은 도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예,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3천 명을 다 소화해낸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3천 명을 최소한 3천 명을 잘 교회에 더해지게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뒷장 보시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장에는 매우 근본적인 거룩한 여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최초로 성령께서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이 갈라진 혀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오순절 교회에서는요 바람 그 다음에 불 이거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요 바람은 여기 강력에다가 포인트를 두는데 오순절 교회는 강력한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히브리어로 느하오입니다. 근데 그 느하오가 문맥에 따라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강력한 바람이 왔다는 건 저를 보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뜻이 아니에요. 물론 소리가 나기도 했겠죠. 근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는 소리가 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가 날 정도로 강력한 영,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성령이에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뭐 온종일 소리를 강조하죠. 왜? 자꾸 이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요 나타날 때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영이 보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까지는 아니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주변에서 돕는다. 그러니까 수호천사는 천주교식 개념으로 나의 한 사람당 한 명씩 딱딱딱 1대1로 붙어갖고 한다 그 개념인데 저는 그것까지는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돕는다. 그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시편에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 욥기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1대1로 붙는 천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부터 하나님은 먹을 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어떤 악한 일을 당하거나 위험한 일이거나 특별히 어떤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때 천사 보이나요? 한 번도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그러면 천사는 있지만 활동하는 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활동하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성경은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소리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강력한 바람, 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혀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원이나 오순절에는 불의 강조예요. 불, 뜨거운 게 와야 된다 그러는데 초점 뭡니까? 혀같이 갈라진 혀예요. 혀. 그 왜 혀를 얘기합니까? 이거 방언 때문이에요. 타국어.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을 받고 나서 그 받았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외국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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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의미 없는 쓸데없는 소리고 마법사들이 하는 그 주문 같은 소리고요. 이교도들이 하는 얘기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은 외국어를 했어요. 단 배우지 않고. 기적이죠. 고린도 이걸 제일 잘한 교회가 신약교회 중에서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죠. 그럼 예루살렘 교회랑 고린도 교회 왜 이 외국어를 잘하는 능력이 나타나냐. 공통점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서 온 교포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포들 한국말 100%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예, 많이 있죠. 예, 근데 대부분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적어요. 예, 특히 이세로 가서 학교 그 남의 나라 학교를 가면 잘 못해요. 예. 그래서 교포들은 아무래도 모국어가 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도들한테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사도들한테 각각의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포들 2세, 3세들이 와서 자기 나라만 그러니까 거기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각각 저기 보세요. 2장 4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대로 타원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외국어로 얘기한 거예요. 외국어.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요. 외국어로 말하겠다 이겁니다. 불이 핵심이 아니라 외국어로 말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경험을 강조하니까 불 여기다 방점을 찍는데 성경을 문맥으로 쭉 보시면요. 불이 핵심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불이 이렇게 탈 때 이렇게 혀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타내려고 불의 혀같이 얘기하는 거지 불이 강조가 아닙니다. 불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각자 온 사람들의 언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혼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예. 자, 그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다음 안디옥 교회 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역시 예루살렘 교회와 유사한 이유로 교회가 크게 성장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안디옥 지역의 인구만 50만 명, 뭐 거대한 그 도시죠. 우리나라는 50만이면 뭐 조그만 지방의 소도시인데 그 당시는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50만 명이면 큰 도시입니다. 그 근거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비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인도에 가면 없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해서. 그 제가 있었던 그 한번 방문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 주 아시죠? 거기에 이
타코마라고 아실 거예요. 시애틀. 시애틀에 타코마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안 이게 이쪽에 로키 산맥이 있어요. 여기 산맥 로키 산맥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로키 산맥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패스코라는 지역이 있어요. 내륙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왜 거기 잘 안 사시니까. 그러면 거기가 뭐 하는 데냐? 뭐로 유명하냐? 미국에서는 사과 농장으로 유명해요. 그 미국에서 사과 그러면 맨날 나오는 사과가 있어. 요 색깔 나는 사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과 그러면 부사, 국광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사과 그러면 꼭 요 색깔 나는 사과. 이게 뭐냐면 워싱턴 사과예요. 요 색깔. 요 빨간색 요 우리 또 요 색깔 나는 사과를 항상 사과 그러면 그 사람들 그걸 첫 번째 떠올립니다. 그 사과가 나는 데가 워싱턴 주예요. 워싱턴 사과라고 할 정도. 그 사과인데 그 사과를 생산하는 지역이 패스코라는 지역입니다. 아주 유명해. 그래서 어느 정도냐? 사과나무를 쫙 심고 따야 되니까 남쪽에 있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싹 받아갖고 거기서 살게 하면서 사과 따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걸 뭐 영화로 만든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사과를 따는 일만 전문으로 하는 농장이에요. 사과 농장. 거기에 이제 그 리버뷰 베프티스 처치라고 해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 교회가 동지침례교회에서 꽤 그 목사님이 영향력 있는 목사님 교회가 꽤 커요. 제가 이제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예배당도 크고 성도분들 많고 그런데 전체 인구는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많지 않은데 교회 그 지역에 굉장히 큰 교회고 동지침례교회에서 큰 교회입니다. 땅도 크게 넓고 그런데 거기 한국분이 교포들이 살아요. 몇 분 사냐? 100분. 그 당시 기준으로 한 2014년이니까 10년 전이죠.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100분 사는데 그 교회가 한국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그 교회 밑에 한국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 교회의 사역 일부예요. 뭐 스페인어 사역, 뭐 한국어 사역 이렇듯이 한국 교회 한국 사역을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 밑으로. 그런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한국인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한국분들이 잘하셔서 교회를 예배당을 하나 지어줬어요. 땅이 넓으니까 독단적으로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써요. 그리고 이제 본교회에 행사 있으면 같이 하고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부활절 있으면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외에는 노터치 네,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소속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도분이 한국 사람 100명 사는데 성도분이 몇 분이야? 20분. 그런데 그 계셨던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은퇴하셔서 제가 이제 뵀는데 항상 죄송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애써주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내가 이게 거기서 꽤 오랫동안 뭐 한 5, 6년, 7년, 8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 20명에서 늘질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같이 가서 이제 그 담임교회 목사님, 그 페슬리 목사님이라고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모임해서 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자기는 죄송하다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도 죄송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야. 죄송할 거 하나도 없다. 거기 그분도 김 목사입니다. 패스터 김. 한국 사람 100명인데 20명 오면 20% 출석하는 거다.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데 20% 안 된다. 그러니까 20% 나오는 것만 해도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격려를 해주시는 걸 봤어요. 예. 자,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게 뭘 말씀드리려고 얘기했냐. 그 지역에 인구가 많지 않으면 교인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가 없죠. 예. 100명 다 나오면 좋은데 100명 다 나와봤자 100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인구가 적으면 숫자가 많을 기가 제약을 받죠. 자,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랑 마찬가지로 오히려 예루살렘보다 더 큰 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예비된 영혼들이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교회가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굉장히 은사가 있는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 바나바가 굉장히 영향 있는 굉장히 영향이 있는 교사였죠. 예. 그래서 이 바나바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구약밖에 모르다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서 자신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까지 성령의 권능까지 덧입혀지니까 굉장한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굉장한 영향을 발휘했죠. 자, 그래서 그 결과 교회가 또 급성장할 수 있었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누굽니까? 바울까지 더해진 거예요. 회심한. 그러니까 바나바 플러스 바울 한 팀이 돼갖고
특히 이 둘이 뭘 했습니까? 선교를 한 거예요. 왜요? 여기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최초의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최초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니까 우리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이니까 이방인한테 전하자.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사람들, 뭐 마케도니아 사람들인데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일단 성경 지식이 딸리잖아요. 자, 이 구원만 받았지 구약이고 뭐 몰라요. 아무것도. 경건한 생활, 분리된 생활, 신앙생활, 노아이 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그 우상들한테 예물 드리고 바르게 산 정도지 신앙의 신체도 모르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만나갖고 뭐 모세가 어떻고 뭐 그 모세가 예언한 사람이 실로가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알지도 못하는데. 예. 그럼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 이삭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못하죠.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그 당시 전하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냐? 그게 예수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선교하는 분들은요 그냥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예언자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걸 알아요. 구약 말씀 믿으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우리는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아니다. 우린 진짜 메시아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냐에 갈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구약을 붙드는 그 이단들은요. 그 메시아가 누구래? 자기래잖아요. 문선명이 자기라고 그러고 이만희가 자기라고 그러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구약을 이단들은요 구약을 강조해요. 신약 그 교리가 약하고 구약을 강조해. 그래서 신천지나 뭐 하나님 교회는 맨날 이 사람들 구약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구약은 모임 그림자잖아요.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누군지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사탄에게 받은 지혜입니다. 신약은요 그게 예수다 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싹 빼고 구약 중심으로 해갖고 항상 뭐예요?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자칭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실력이 딸리니까 말씀 실력이. 그러니까 이방인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인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심으로 또 하고 이렇게 갈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우리가 사방팔방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외국인한테도 전해야 되지만 한국인한테도 전해야 되고 그러면 메인 포커스 누가 되겠습니까? 한국인이 되죠. 물론 영어를 잘하고 외국 생활도 하시고 그런 분들은 외국인한테까지 섭렵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한국 사람들한테 하는 게 자연스러운 원리상의 순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이렇게 된 거죠. 자, 서양의 선교사들이 왜 한국을 택했냐? 지금도 왜 한국을 중요하게 보냐? 이유가 있어요. 자, 서양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직접 다 해서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어 문제 있죠. 문화적인 차이 있죠. 역사적으로 복잡하죠.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짜오냐면 그 중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 찍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화되면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제 의견뿐만 아니라 선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딱 하셨냐? 자, 동아시아 3국 중에서 우리가 딱 센터예요. 지정학적으로도 묘하게. 우리는 지정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반대로 지금 혜택을 많이 봅니다. 자, 지정학적으로 센터인데 이 센터인 나라가 복음화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전진기지가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좌시 맥브라이 선교사님 거기 사역하시다가 에? 그 나라에서 C 나라에서 사역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위험을 느끼고 가끔 이제 한국으로 오면 벌써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C 나라는 맨날 감시하고 막 에? 그러니까 불안한데 그래서 맨날
집도 막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얻었고, 예. 왜냐면은 한국에 오래 있으면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한국만 오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도 이렇게 널리고,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기독교가 그만큼 최소한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가 돼서 전하는 거고. 자, 그럼 보세요. 중국이 만약에 중국의 공산당이 붕괴돼서 중국이 복음화가 이제 자유롭게 최소한 우리처럼 신앙의 자유를 유지한다라고 이제 그걸 선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중국처럼.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들이 합법화되면 그 안에 있는 내륙 국가들 있죠. 스탄부터 해갖고 몽고 이런 나라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기가 쉽죠. 우리가 언제 또 중국말도 해야죠. 뭐 중국 안에 또 방언들도 있는데 지역말 그거 언제 배우고 스탄 국가말 언제 다 배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들, 중국은 또 스탄 나라 사람들하고 위구르 신장 위구르 사람들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 위구르를 직접 가는 것보단 중국이 신앙의 자유가 생기면 우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해주면 그 사람들이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사람들을 또 복음화하는 거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후원하는 앰플리오 선교사님 그분 필리핀 분인데 베트남에서 사역하시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만 사역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거기서 훈련받았던 분이 필리핀 분인데 그분이 몽고 가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왜? 몽고에 또 필리핀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판을 삼아서 우리가 직접 못 가니까 발판을 삼아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그게 맞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잘 이용이 돼서 지상 대명령을 이방인한테 수용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 그 다음에 지역적인 그 특성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예,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됐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세 교회 앞에 두 교회랑은 특징이 같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인구 30만 명, 앞에 뭐 50만 명이니까 그보다는 작아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30만 명이면 적은 게 아니죠. 큰 지역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여기서 또 뭘 열심히 했습니까? 일명 그 유명한 두란노.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 정확하게 직역하면 두란노라는 사람 학교, 두란노 학당, 두란노 서원, 뭐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알려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 그러니까 2년이면 신학교에서 대학원 프로그램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낮밤으로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예, 거기서 굉장히 굉장히 열심히 가르친 겁니다. 열심히.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 많은 그리스계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역시 많이 믿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선교하러 갈 때 세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공통점이 있죠. 제일 먼저 어디 찾아갑니까? 유대인들한테 가죠. 유대인의 토라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 남정 10명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지어야 돼요. 그게 불문율이에요. 성인 남자 10명. 그러니까 10명 이상이 사는 지역이면 무조건 회당이 있어요. 시나고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 알죠. 자기가 랍비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증 같은 게는 없었겠지만 랍비증 같은 거 보여주면서 나 랍비다. 예, 그러면 랍비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으니까 강연하니까 그때 이제 구약 성경 지금도 하잖아요. 양피지 두루마기 이렇게 큰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돌돌돌돌 양쪽으로 말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말고 필 때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그걸 딱 펴서 이렇게 피고 싹 읽고 강해라는 겁니다. 예. 그럼 강해할 때 이사야 말씀,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내용들, 예언의 말씀들을 쫙 하면서 그 사람이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로 딱 갈라집니다. 정확하게. 안 믿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나사렛에서 청년이, 30대 목수 청년이, 그것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왜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능지처참이기 때문에 굴욕적인 죽음입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택도 없는 소리네. 이렇게 나오고 경건한 유대인 중에서 예비된 사람들은 뭐 정말 그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의 말을 덧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나뉘니까 쫓겨나거나 아니면 숫자가 많으면 바울이 그 회당에서 가르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쫓겨나면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집에서 모이면서 하면서 그 사람들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명 가정교회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 자체가 다 믿으면 회당을 예배당을 쓰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예배당은 천주교에서 나왔다 그래서 예배당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시작은 유대인의 시나고그 회당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시나고그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당은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성경적인 거예요. 예배당 장소에 보이는 게 물론 크게 만들고 빚지고 막 그거 갖고 장난치면 그게 문제지, 예배당이 있으면 안 된다 비성경적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 근거가 항상 어딜 돼요? 천주교. 그럼 천주교는 하늘에서 갑자기 그걸 한 겁니까? 아니죠. 물론 천주교가 이방 이교도 신전을 예배당으로 사용한 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건데, 그 전에 그러면 예배당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유대인들의 회당이 예배당으로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심하면 이제 거의 뭐 보세요, 100명 모이는데 90명이 예수님 믿었어. 그럼 신명은 그 사람들이 나가겠죠. 왜? 회당이 자연히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그 대신 이제 회당이 그러니까 예배당이라는 회당이 유대인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스타일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문화에 따라 시대별로 쫙 바뀌는 거죠. 뭐 지금같이 에어컨이 없으니까 에어컨을 못 넣는 거고 음향시설도 못 넣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에 맞춰서 강연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당은 무조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예, 천주교가 잘못한 건 있지만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배당은 잘못된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은 회당에서 나온 거고 회당은 성경에 나오고 회당은 언제 생겼냐? 자, 그럼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생긴 거예요. 끌려가고 나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모여야 되는데 모일 공간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이렇게 모이면서 거기에 이제 에스더 기업은 그 모르드개 같은 사람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부두인 사람들이 장소를 제공한 겁니다. 거기 잘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전용 장소를 구해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그 구약 시기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시나고그의 출발입니다. 그게 이제 쭉 되다가 포로기 후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한 거예요. 자, 왜요? 성전이 훼파되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그 뒤로부터 경건한 제사장들이 잘 안 나왔어요. 그 뒤로부터 성전이 증축되고 해서 부패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회당이 있고 성전인데 성전 중심으로 이제 돌아와서 하다 보니 성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패하게 매관매직 뭐 돈 보고 막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중간기 시대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통으로 돌아가자는 바리새인들이 그때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회당 그 성전이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두개인 중심하는 성전이 부패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회당 중심을 가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패한 제사장들은 정치 권력과 연계되면서 왜냐하면 죄정일치 사회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게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하늘에서 그 예배당은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회당에서 나왔고 회당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고 실제로 회당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회당 가서 가르치셨잖아요. 쫓겨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회당은 잘못된 거다?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모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또 우리 지역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대로 건전하게 또 잘 세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명예와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